안녕하세요. 플루티스트 김지우입니다. 제가 이번에 올드플룻을 통해서 예원학대 입시곡인 샤미나데의 플룻 콘체르티노의 가이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예원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재밌게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악보를 봐볼게요. 처음에 먼저 나오는 피아노 느낌과 분위기를 살려서 세 번째 마디에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스럽고 감미롭고 예쁜 느낌으로 시작을 해주시고, 악상은 메조포르테라고 나와 있는데, 이 메조포르테를 보고 씩씩하게 등장하시지 않기를 바랄게요. 왜냐하면 돌체라고 써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시작부터 크고 씩씩하게 나와버리면 뒷부분으로 갈수록 커지는 효과에 어려움이 있고 힘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메조포르테다 와 하면서 씩씩하고 당찬 느낌은 많이 보여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세디 따옴표는 정확하게 노래해주시면서 연주해주세요. 6마디에서 잘 마무리 해주시고, 7마디에서 잘 받아 나오시는데, 7마디에 피아노 악보를 보시면, 피아노 오른손과 저희 내려오는 음이 같은 음으로 연주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잊지 마시고, 같이 앙상블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7마디, 8마디를 보시면 리듬이 바뀌어요. 그 바뀌는 리듬을 달라지는 악상으로 해서 같이 표현해 주시면서 라로 들어와 주세요. 10마디 피아노 악보를 보시면 양쪽으로 쫙 펼쳐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알고 세리 따옴표도 야금야금 펼쳐지는 노래로 진행을 해 주세요. 펼쳐지시면서 13마디에서 넘어가 주시고 15마디에 잘 마무리를 해주시고 잘 받아 나오는 시로미를 해주세요. 16마디 꾸밈도 분위기에 맞게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각자 생각하는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저런 꾸밈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서 17마디에서부터는 시작은 잔잔하게, 진행은 다채롭고 화려하게 해주시면서 음색을 많이 신경 써주세요. 그렇게 연주해주시면서 음색 바꾸고 19마디로 들어가 주세요. 코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해요. 19마디 잘 들어가 주셔서 20마디에서 21마디 들어가는 것도 분위기 음색 바꿔 주시고 또 22마디에서 23마디로 넘어가는 것도 분위기 바뀌어서 코드 바뀌는 걸 많이 살려 주세요. 23마디 들어가서는 저두 번째 박자에 제가 동그라미 해놔서 이음 리듬 살리기라고 해놓은
저 짧은 시의 리듬을 더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 시의 타이밍 또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스케일은 나 연습 엄청 많이 했어. 나 짱 잘해. 이걸 많이 보여주세요. 잘하는 척을 많이 해주시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박자 안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테크닉은 좋게 작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25마디에서는 제가 피아노 파트보에 동그라미 친 저 부분을 저 박자를 타고 같이 연주해 주시면 좋은 앙상블로 더 잘하게 들리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게 25마디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길고 화려하게 연주해 주신 다음에 27마디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27마디에 비브라토 빠르지 않게라고 써놨는데 저거는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많은 학생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보실 것 같은데 앞에서 신나게 숨이 찼잖아요? 막 보여주시고 막 힘내서 힘내서 보여주고 여긴 이제 흥분되어 있으면서 숨도 많이 차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브라토가 잘게 빠르게 몰려서 나타날 것 같아요. 그거를 같이 컨트롤을 해주셔야 되는데 27마디 레부터 31마디 그 다음에 끝나는 레까지 쭉 길게 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비브라토가 빠르고 몰고 잘게 나오면 그 프레이징 연결에 방해가 많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제 자신한테도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써놨어요. 그렇게 쭉 길게 해주시고 31마디에서 마무리 잘 해주신 다음에 피아노에게 멜로디를 넘겨줄게요. 그런 다음에 33마디에 반박자 쉬고 들어가는 리듬을 더 살려서 연주해 주시고 36마디에 파미가 피아노랑 같은 타이밍이 움직여요. 그걸 잘 맞춰서 들어가 주시고 또 반박자 쉬고 나오는 그 리듬을 살리면서 다른 느낌으로 받아 나와 주세요. 38마디에서는 피아노 반주가 한 박자씩 코드가 바뀌어요. 그거를 잘 알고 들으시면서 연주해 주세요. 40마디에서도 솔미파 나오면 피아노 파트에서도 솔미파가 나와요. 주고받는 앙상블도 많이 보여주시고 피아노 선생님이 잘 받아 나올 수 있게 잘 보내주세요. 44마디까지는 서로 주고받는 앙상블이 더 돋보이게 해주세요. 제가 41마디에 동그라미를 쳤는데 그거는 저 4분음표 리듬을 더 살리면서 타고 가주시길 바래서 쳤어요. 45마디에서는 피아노가 짧고 가벼운 느낌으로 연주해 주시는데 그 분위기를 타고 따라가 주시면 돼요. 47마디, 8마디 액센트 많이 살려주시면서 49마디에서는 피아노 악보 먼저 볼게요. 악상도 많이 다르고 리듬적인 측면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49마디랑 50마디 분위기가 엄청 바뀔 거거든요. 그걸 꼭
참고해 주시면서 같이 연주해 주세요. 그렇게 51마디까지 쭉 가주시고, 51마디에서 또 잘하는 척 많이 뽐내주시면서 마지막 미시 미파 이거를 좀더잘 노래해서 다음 피아노 멜로디로 잘 보내주실게요. 피아노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받아 나와 주시긴 하는데, 타이밍을 잘 받아 나와 주시지, 노래를 잘 받아 나오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잘 줘야지 잘 받아 나오시고, 제가 이상하게 줬는데 잘 받아 나오시는 거면, 그분은 꼭 잡으세요.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멜로디 잘 듣고 57마디에서 받아 나와 주세요. 여기 피아노 악보에 피아노라고 써 있는데 제 악보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꼭 써놔줬으면 좋겠고, 60마디에 파미가 또 같이 피아노랑 나와요. 그 움직이는 타이밍 잘 맞춰주시면서 연주해 주시고, 61마디 도샵 분위기를 바꿔주시면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걸 표현해 주세요. 62마디는 앞에 나오는 38마디랑 리듬이 다르고, 64마디로 들어오는 느낌이 또한 앞과 다르기 때문에 그두 개가 다른 걸더잘 살려주시면서 64마디에 무게감 있게 연주해 주세요. 이제 67마디부터는 앞에 음악을 마무리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서서히 끝나가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서히 차근차근 작아지시면서 살짝 내려지실게요. 이때 72마디에 파, 미, 음정 조심해 주시고, 73마디에 순발력 있게 받아 나와 주세요. 73마디에 움직임이 크지 않고 잔잔하면서 손가락은 잘하는 척을 정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움직임이 크지 않고 잔잔하게 바라는 이유는 아직 분위기가 바뀐 곳의 시작일 뿐만이 아니라 저 손가락, 도레도라 시라 도레도 할때저 도레도가 트리키를 쓰지 않으면 손가락이 달그닥달그닥 키 소리가 많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트릴키를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트릴키를 쓰게 되면 더 잘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몰려요. 그러기 때문에 트릴키를 쓰시던, 원키로 쓰시던, 잔잔하면서 움직임이 크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걸 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나로 쭉 연주해 주시면서 제가 동그라미 친 라시라 도레도 미파미 라시라 솔더 진행을 살려주시고, 음들을 다양하게 많이 노래해 주시면서 길게 연주해 주실게요.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서 쭉 해주시다가 79마디에서는 가만히 틀릴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힘들어서 그러실 수 있는데 피아노 파트에서 예쁜 멜로디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시면서 트리를 할게요. 그렇게 잘 분위기를 타고 가주시면서 81마디의 크레센도 잘 살려주시고, 82마디에서 살짝 작아져 주셨다가
83마디에 화려하게 마무리해 주실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조금 더 힘내셔서 좋은 결과 가지고 오시길 바라면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